변변한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엑소더스가 더 심해졌습니다. 지난해 인구 순유출이 2만 4천 명으로 급증했고, 특히 서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순유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대구의 인구 순유출은 2만 3,673명, 전국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. 2018년보다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. 20, 30대가 1만 2,293명으로 대부분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대구를 떠나 더 좋은 직장이 있는 수도권으로 옮겨갔습니다. 대구의 인구 순이동은 4세 이하에서 215명 늘었을 뿐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. 일자리와 주거 문제,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특히 서구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는데요. 서구의 그 섬유산업, 특히 염색공단에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. 특히 대구 서구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지난해 8,332명이 순유출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순유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2015년까지 4천 명 선이던 순유출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6천 명대로 늘었고, 지난해는 8천 명을 넘어서며 대탈출,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데,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 영향도 있습니다. KTX나 이런 게 역사도 생기고, 여기 들어온 게 그 좀 분양하는 것도 좀 한 3년이나 이 정도 되면 그때 그때는 다 입주가 들어오면 시세 아무래도 많이 유입 안 되겠나 싶어. 대구 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전체도 지난해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는데, 서울은 20대 유입이 집중적으로 늘었고, 경기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입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. 일자리와 주거, 교육 등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가는 대구 탈출, 서구 탈출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TBC 정병훈입니다.